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등록 금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얼마 안 남았나요? 14년 후에 우리는 그냥 일반차, 휘발유차는 못 하는 거예요. 아예 등록을 못 하게 돼요. 사비 형은 전기차 타봤어요? 네, 저는 예전에 여행을 할 때 빌려서 탄 적이 있는데 소음이 없고 좀 가볍게 운전하기 좋더라고요. 자동차 전문 기자 김한용 기자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동차 전문 채널 모카를 운영하고 있는 모카의 김한용이라고 합니다. 전기 자동차 이용해 본 적은 당연히 있겠죠? 그럼요. 당연히 있죠. 지금도 테슬라를 타고 있고, 브랜드 말해도 되나요? 아, 그럼요. 이용 중인 그 전기 자동차에 대해 네. 만족하시나요? 어우, 대만족이죠. 사실 전기차를 탄 소비자들, 그러니까 전기차 구입한 소비자들은 대부분 다시 가솔린차로 넘어가지 못해요. 2주 정도 사용해봤거든요. 충전할 때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주유소 가면 길어야 5분이면 꽉 찬 상태로 출발하잖아요. 전기차는 요즘 뭐 빨리 된다는 게 기껏 해봐야 25분, 보통 8시간 걸린다 그러면, 야, 그럼 내가 차 몰고 가다가 중간에 8시간 세워놓고 다시 가야 되냐? 라는 얘기들을 하는데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전기차는 일단 사용하는 방법 자체를 좀 다르게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쓰다가 중간에 어디 가서 이걸 충전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불편해서 어떻겠어요? 근데 그거 밤에 꽂아놓고 다음날 아침에 100% 된 상태로 갖고 나가잖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차도 자기 집에 충전해놓고 다음날 아침에 항상 100%에서 가니까. 아파트 단지나 뭐 이런데 전기 자동차 전용 그 주차 자리가 많아요? 보통 많지는 않죠. 사실 지금 충전 시스템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충전에 대한 비용을 우리나라에서 사용할 때 대부분을 급속 충전기로 사용합니다. 어딘가에 가서 충전하고 바로 떠나게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는 그게 아니고 자기 집 주차장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시설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됩니다. 2016년부터 우리나라에 500면 이상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이런 곳은 반드시 그 중에 0.5%는 전기차 충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그것도 잘 안 느껴지고 있어요. 상하이 국제 모터쇼에 내년에는 전기차 모델이 500개가 넘을 거라는 전망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급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네, 그럴만한 게 지금 세계적으로 전기차가 아닌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아예 그냥 생산 금지. 프랑스도 2040년부터 내연차 등록 금지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프랑스뿐만 아니라 사실 전 세계에도 내연차를 금지하는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유럽이 굉장히 앞서 있어요. 빠른 데는 2030년부터 제한하는 곳도 있고요. 제로 에미션 존을 만들어서 그 존 안에는 반드시 전기차만 들어갈 수 있다. 내연기관차는 아예 못 들어간다. 도대체 왜 전기차로 전환하느냐. 보통 자동차 한번 내놓으면 짧게는 7년, 길게는 10년까지도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돌아야 되거든요. 네. 그럼 지금 2030년부터 벌써 제한되는 나라가 생기니까 지금 단계에서 가솔린차를 내놓으면 이 차의 사이클을 전부 다 활용하지 못하고 단종해야 돼요, 중간에.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신차를 개발할 때도 가솔린차를 개발하는 건 거의 뭐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렸고, 엔진 개발이 아예 다 중단됐습니다. 전 세계 모든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더 이상 엔진을 개발하질 않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2035년부터는 내연기관 등록 금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예고를 하고 있어서요. 얼마 안 남았나요? 14년 후에 우리는 그냥 일반차, 휘발유차는 못 하는 거예요? 아예 등록을 못 하게 돼요. 신차를 못 사는 거지 그게 중고차로 팔리거나 뭐 이런 것들은 가능하죠. 2035년이라고 하시니까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유소나 어떤 시스템 같은 게 완전히 뒤바뀌어야 되는 거잖아요. 몇 년 안 남았는데 가능한가요? 주유소들이 어지간한 곳은 다 충전소로 전환하는 그런 계획들을 다 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주유소에 와서 충전하고 가는 게 아니라 집에서 충전할 거기 때문에 사실 사업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기로 충전하는 걸로 기업이 그 이윤을 가져가기에 너무 포션이 낮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전기차를 몰면서 가장 느끼는 점은 충전 비용이 너무 싸다는 거예요. 네. 어지간한 경우에 기름 넣는 것에 5분의 1, 6분의 1 뭐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중동에서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건설이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 가면 정말 다양한 방식으로 태양광 발전을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 다 기름인데 제일 먼저 태양광 발전에 앞장선다는 얘기는 이분들이 봐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먼저 앞장서서 대체 에너지를 찾겠다라는 의지 같은 거네. 한국은 일단 단군 할아버지가 처음에 맵을 잘 정했어요. 기후 변화의 영향을 되게 덜 받는 위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별로 못 느끼잖아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텍사스에서 있었던 폭설 같은 거 보시면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고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지금 이걸 막겠다는 의지가 좀 빠르게 진행되는 것 같아요. 오늘 뉴스레터 종합판 같지 않아요? 그동안 했던 모든 주제가 다 나오고 있어. 자동차, 기후 변화. 포드도 머스탱을 전기차로 바꾸고 이 방향성을 바꿀 정도로 이젠 더 이상 자동차 회사든 소비자든 누구도
아무래도 이 흐름을 뒤바꿀 수는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기차 하면 테슬라를 제일 먼저 떠올릴 것 같아요. 제가 테슬라를 타고 느꼈던 제일 큰 특징은 아 이건 자동차가 아니다, 아이폰이다. 모든 계기판의 상태가 나오고 차량 충전할 때도 게이지가 올라가고 있고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 그게 정말 핸드폰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런 것들 보면 와 이거는 달리는 스마트폰인가? 이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죠. 테슬라가 지금 자동차 업계 시가총액 1위인데요 테슬라가 처음에 어떻게 전기차를 만든 게 됐어요? 근데 테슬라는 자동차 기업이라기보다는 IT 기업이에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숫자가 하드웨어 엔지니어 숫자보다 더 많을 정도로 진짜 그냥 IT 회사인가 보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테슬라의 이름은 저는 네. 의미심장한 게 니콜라 테슬라의 이름을 가지고 와가지고 에디슨에게 묻혔던 2인자 느낌인 테슬라를 부각시키면서 우리가 이걸로 1인자가 되겠다라는 일론 머스크의 야망 같은 거잖아요. 네, 이름을 정말 잘 지었죠. 처음에 제가 테슬라를 봤을 때 지네바 모터쇼에서였는데 그때는 차가 완성되기 전이었어요. 뼈대만 만들어 놓고 아무도 모르는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자동차를 만들려면 뭘로 달리게 해야 되나를 처음부터 고민했다는 거예요. 답은 전기밖에 없더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모든 것들이 가장 앞선 자동차를 만들려면 무조건 전기다. 테슬라가 10년 전쯤에 모델 S를 내놨잖아요. 네. 정확히 어떤 전기차인가요? 그때 당시는 센세이션이었죠. 테슬라가 400km를 가겠다고 공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사기라 그랬죠. 400km 갈 수 있는 배터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테슬라에서 내놓은 얘기는 자동차 밑에 이만한 판이 있으니까 배터리로 꽉 채우면 될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네. 원통형 충전 배터리로. 네. 몇 개 정도 들어갈 거였어요? 몇백 개 정도 들어가지 않아요? 7,000개가 들어갔습니다. 배터리를 세워서 7,000개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상식을 너무 뛰어넘잖아요. 처음에 테슬라에서 당연히 배터리를 구할 수도 없었을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LG전자에 찾아와서 당신들이 지금 세계에서 배터리 제일 잘 만든다는데 배터리를 좀 납품해주세요. 너 무슨 사기치는 것 같은데 안 돼 안 돼 이러고서 그냥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렸다고 해요. 그 길로 테슬라가 울면서 갔던 곳이 파나소닉.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멀리 가는 게 400km 남짓 아니면 300몇십km 이 정도인데 테슬라는 지금 528km 뭐 이 정도 주행을 하니까 격차가 계속 여전히 유지되는 거죠.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에 굉장히 어마어마한 역할을 한 것 같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도 자동차 회사를 경쟁 상대로 보기보다는 뭐 IT 기업이나 우주산업 이런 쪽이 자기의 경쟁 상대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스페이스X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주산업으로 굉장히 열심히 이걸 밀어붙이고 있는데 아예 나사가 쏘아올리는 모든 우주선을 스페이스X가 지금 쏘아올리고 있고요. 한국에서도 전기차가 이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아이오닉5를 봤어요. 테슬라랑 기능 면에서는 비교하면은 어떻게 돼요? 전기차는 주행거리가 가장 중요할 텐데 사륜구동 모델이 370km를 주행할 수 있게 돼 있어요. 테슬라 528km라서 차이 꽤 많이 나네요. 테슬라는 시속 100km까지 가속하는데 4초가 걸리고요. 이 차는 7초가 걸립니다. 빠른 모델 같은 경우는 5점 몇 초 정도 걸려요. 한 20% 정도 테슬라가 좀 더 빠른 거죠.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활용하냐 이런 발상에서는 꽤 많은 차이가 있어요. 전기차는 충전하는 동안에 차 안에 있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게임도 해야 되고 넷플릭스 보는 거 그런 것까지 하려면은 디스플레이가 커야 되잖아요. 테슬라 엄청 크더라고요. 아, 진짜 완전 트랩이에요. 실제로도 테슬라가 이제 엑스박스를 지원하기로 했어요. 그 자동차 안에? 자동차 안에 그 엑스박스를 아예 그 안에서 플레이할 수 있게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해줬어요. 궁극에는 자율주행으로 자동차를 맡기고 당신은 엑스박스를 가지고 게임을 하면서 가라 그런 미래를 꿈꾸는 거네요. 근데 아이오닉5는 그렇지 않아요? 아이오닉5는 뭐 큰 디스플레이예요. 굉장히 크긴 해요. 사용될 수 있는 용도는 별로 없어요. 계기판과 내비게이션 이걸로 끝나거든요. 영화를 본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뭐 이런 개념은 아예 없어요. 그래도 현대차가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앞서가는 기업이기도 하고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 중에 가장 젊어요. 50년밖에 안 된 정말 젊은 기업인데 아마도 이 속도로 계속 가면 언젠가는 또 톱으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 자동차 시장에는 확실히 소프트웨어가 훨씬 더 중요해질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동차 회사마다 따로따로 엔진을 만드는 회사들이었어요. 지금은 어쨌든 전기 모터는 누군가 만든 걸 사갖고 만들어야 되고 배터리도 누군가 만든 걸 사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대차든 기아차든 뭐 르노삼성이든 뭐 이런 모든 회사들이 결국에 같은 전기차를 만들게 될 거고 주행거리나 성능이나 뭐 모든 것들이 비슷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다르게 보이게 하고 어떤 콘텐츠를 이 안에 갖고 있게 하느냐가 중요한데 IT 기업이 애플이 중국의 화웨이가 제가 우리나라 네이버가 여러 IT 기업들이 주도하는 자동차 만들기가 이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부족 문제
문제가 좀 아 심각해요. 정말 심각해서 자동차들이 생산이 안 되고 있어요. 이유가 뭔가요? 코로나 이슈로 자동차가 팔릴 리가 없잖아.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 생산 물량을 확 줄였어요. 동시에 IT는 또 더없이 활황이었거든요. IT 쪽으로 물량을 다 돌려버린 거예요. 갑자기 모든 경기가 살아나면서 자동차에 들어갈 수 있는 물량이 턱없이 부족하게 된 거죠. 반도체들을 주로 생산하는 나라들이 어디인가요?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대만에 있는 TSMC, 우리나라 삼성 양대 구도를 갖고 있죠. 자동차 쪽은 특히 TSMC가 앞서 있어요. 그래서 TSMC가 그 소자를 만들면 NXP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조합해서 우리나라의 모비스에 와서 차에 그걸 최종적으로 얹게 되는 거죠. 이 첫 번째 단계에서 자동차용 반도체를 안 만들고 IT용 반도체를 계속 만들게 되니까 이 나머지 회사들이 다 노는 거예요. 이 회사들이 다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자동차가 안 나오는 거죠. 이 와중에 테슬라는 정말 얄밉게 다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반도체도 자기가 생산해서 자기가 설계하고 자기가 만들어요. 뭐지? 일론 머스크는 이 상황을 미리 알고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애플이랑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를 폐쇄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다른 쪽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고 자체 칩을 만들어가지고 모든 것들을 자체 생산해서 만들겠다라는 의지 같은 게 굉장히 비슷합니다. 포드나 포쉐도 이렇게 배터리를 스스로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더라고요. 예전에는 자동차 회사를 구분짓는 게 엔진이었거든요. 페라리라든지 뭐 람보르기니라든지 다 자기 엔진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기 모터가 아니니까 그 자동차 회사를 구분짓는 건 배터리 이런 게 점점 돼가는 거죠. 기본적으로 배터리라는 건 공장의 사이즈하고 비례해서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특별한 기술이 없어요. 그래서 그 공장을 크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테슬라가 내놓는 배터리 공장의 양이 기존에 있는 모든 배터리 공장에서 나오는 배터리 양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반칙이지. 전체 인간이 생산한 모든 배터리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1년에 생산하게 될 거예요. 전기차 시장에서 투자 주식 분위기잖아요. 요즘은 현대차를 전기차 주식으로 보고 계신 것 같아요. 현대차, 기아차, 뭐 모비스. 실제로 보면 그렇게 되진 않을 거예요. 왜 안 되냐면 현대차, 기아차는 기존의 자동차를 99% 내연기관을 만들다가 이제 1%를 전기차를 만드는 거잖아요. 결국에 이 내연기관을 만드는 사람들, 이 생산 공장들, 노하우들 이런 걸 다 폐기해야 되는 거예요. 전기차 시대가 오면 이거는 기존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엄청 악재라고 볼 수 있죠. 지금 애플이 뭐 현대차에 투자한다니까 현대차 주가가 팍 뛰고 기아차하고 조인한다고 하니까 기아차 주가가 뛰고 그런데 그건 사실 좀 넌센스죠. 어떤 걸 추천해 주진 않으시네요. 사실 얼마 전에 보니까 SKIT라고 해서 뭔지는 모르면서 공모주 청약에 50조가 모였대요.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50조가 들어왔대요. 우리 회사에도 몇 명이 했어요. 무슨 하는지는 알고 한 거야? 그랬더니 전기차 뭐라고 하던데 배터리인 줄 알고 있어? 그랬더니 아 배터리 전기차 배터리겠죠 뭐. 아니 배터리가 아니고 배터리가 있으면 그 음극재 양극재 있으면 요 사이 분리막이야. 뭐 묻지마 투자에 가까운 건데 그런 식의 투자들이 계속되고 있고 전기차 배터리 주식 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좋을 것인가? 뭐 LG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압도적으로 확 올라가고 있잖아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건 테슬라가 지금 모든 배터리 회사보다 더 많은 양의 배터리를 생산한다고 했잖아요. 이 치킨 게임에서 우리나라의 배터리 회사들이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뭐 이런 우려는 살짝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라고 해서 과연 정말 친환경인지 약간 논란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지역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느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무거운 배터리를 실어 운반해야 되고 그래서 조립해야 되고 그리고 그걸 또 운행하는 지역에 따라서 화력발전소 비중이 높으면 또 결국에 이산화탄소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더 나쁜 거 아니냐. 그럼 가장 나쁜 사례를 가지고서 한번 조사해보자. 중국에서 배터리 생산하고 미국에서 조립하고 핀란드에서 운행하면 가장 최악인데 그런 경우에도 가솔린차보다 25% 정도 더 전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걸로 나타났어요. 폭스바겐 도요타가 내놓은 자료는 전기차를 한 10년 타면 그냥 폐기한다라고 설정해놨더라고요. 10년 만에 폐기되는 배터리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전기차에서 배터리가 정말 다 소비됐다. 그거는 전체 품질이 이만큼이면 70%만 돼도 이거는 전기차에 사용하기는 좀 어려운 배터리거든요. 그럼 이걸 빼서 폐기하느냐? 폐기하지 않고 이걸 ESS라든지 에너지 스토리지에다 다시 집어넣게 돼요. 폐기되는 게 아니라 계속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치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차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전기차를 바꾸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안 어울려요. 왜 안 어울려? 되게 휘발유 왁 빡빡 쓰는. 아, 전혀 안 그래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전기차 동호회
이름이 시기상조회 이런 게 있어요. 시기상조. 가끔하다 보면 무료 충전을 해줘요. 네. 뭐 호텔 같은 데 가면 다 무료예요. 너무 경제적인 거죠. 일단 전기차를 처음 살 때 보조금 혜택 계속 줄어서 처음에 살 때는 1,700만 원 받았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1,200만 원밖에 못 받았거든요. 훨씬 줄어들어서 곧 없어지고요. 만약에 사려면 지금 사셔야 돼요. 연비처럼 전비라는 말 쓰더라고요. 전비가 더 좋아지는 차가 나온다면 1년 정도 있다 사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또 추측해보거든요. 1년, 2년 동안에는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을 것 같고요. 혜택을 최대한 누리고 보조금이 줄어들면 그때 그냥 팔면 돼요. 이 사람들이 신차 살 때 가격에 대비해서는 훨씬 싸게 사는 건데 중고차 구입자들은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보조금 받고 산 내가 낸 돈 그대로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지금 사야 되겠네. 아, 넘어왔다. 지금 사야 한다면 뭘 사야 될까요?는 좀 의문이죠. 지금 사신다면은 테슬. 자, 오늘은 많은 얘기를 들었잖아요. 오늘도 왠지 좋은 질문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가 상상하는 것들 이상으로 더 많은 미래가 펼쳐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미래의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정말 기대가 되기도 하고 약간 무섭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들이 자동차에 넣고 싶은 기능은 뭐가 있을까? 저 어떤 기능 넣고 싶으세요? 일단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강의를 나한테 알려주는 내가 궁금한 게 있으면 다 얘기해주는 그런 똑똑한 자동차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댓글로 이제 답변을 달아주시고요. 더욱더 트렌디한 주제를 가지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